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번 주 증시도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고용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이런 전망이 강화됐는데요. 에버코어의 애널리스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Volatility, 변동성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주에 Individual Stocks, 개별 주식에서 이런 현상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 주도 Upside and Downside, 상승과 하락이 번갈아 나타날 텐데요. 이런 현상은 March 15, 3월 15일에 있는 FOMC 회의까지 지속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용보고서가 강하게 나왔고 1월 물가상승률도 높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올해 6번 있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엠마뉴엘 에버코어 수석 전략가의 이야기인데 고문님이 해주신 말씀과 궤를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3월 FOMC 때까지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아, 근데요, 진짜 이거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하니까 네. 시장 변동이 멀미가 날 정도예요. 네. 근데 멀미 나는 것도 차 타고 가면서 멀미 나면 괜찮은데 차를 내려서도 지금 멀미가 나는 게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네. 시간의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데 보셨어요? 그렇죠. 시간의 거래에서. 아니, 아마존 같은 데 몇 분 사이에 지금 1950억 달러가 지금 왔다 갔다 했고요. 뭐 델타, 메타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죠. 장 끝나고 나면 20%가 빠집니다. 아니, 이러면 우리는 언제십니까? 이게 증시가 딱 그 시간 내에서 변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제 순환, 가치주의 수익률이 어떤 성장주보다 좀 높대는 그런 한 파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파는 뭐냐면 이번에 이제 최근 주가들이 하락을 했으니까 기술주가 이 저가 매수 기회 이 여기가 빵빵하게 지금 붙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이 이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2월 10일 소비자 물가 나오는 날, 네. 3월 15일 FOMC 회의 여기까지는. 계속 멀미를 아무리 기밑에 붙이셔도 멀미가 네.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자, 3월 중순 정도까지는 어쨌든 이 변동성이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저희가 안전발을 단단히 붙들고 네. 가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아마존이 운동기구 업체인 펠로톤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카라 기자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존과 같은 투자자들이 펠로톤의 인테레스트,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면서요. 펠로톤의 주가가 슬럼프, 급락했습니다. 그러면서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세일, 회사의 매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자, 펠로톤 홈트 열풍의 원조였지만 최근 일상 복귀가 진행되면서 수요가 감소한 부분이 있고 또 안전사고와 리콜 등의 문제로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 아마존뿐 아니라 나이키도 인수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역시 관련된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보시죠. 네, 다음은 펠로톤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펠로톤 이제 행동주의 펀드에서 매각해라, CEO가 영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자 아마존, 나이키 뭐 인수하려는 회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애플, 아마존, 나이키 뭐 등등 하는데 과연 이게 성장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입자 수를 보니까 250만 정도가 되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급격하게 늘어난 건 코로나 19 이후에 94% 증가를 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지금 홈 트레이닝, 홈트의 플랫폼으로서. 라이벌이 없는 상태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상태가 과연 계속될 것인가. 이제 코로나19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정점 지나면 그렇죠. 야외 활동하지 집안에서 저거 절대 그렇죠. 안 하거든요. 리오프닝 수혜주가 네. 아니죠, 이건.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더 늘어날 수 있었는데 늘어나지 못하는 게 기구 생산 능력이 굉장히 지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프리고라는 자기네들 이제 자체 제작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지만 그거를 지금 뭐 활동을 지금 그러니까 풀로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과연 이것이 늘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 24불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근데 원래 이거 공모가가 29불이었어요. 야, 그래서 이게 159불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29불의 공모가인데 그 밑에라면 주식 투자 차원에서는 여러분들 뭐 굉장히 한번 기회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존이나 이런 회사에서 네. 이거를 매입한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회사 내부에서 제가 임원이었다면 말릴 정도로 그렇게 큰 지금 뭐 큰 뭐 방향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네. 회의적으로 보시네요. 자, 펠로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는 이 코로나 수혜주로 아까도 차트 보셨지만 2020년, 21년에 주가가 엄청 올라갔었는데 네. 지금은 주가가 뭐 사정없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인수 이야기, M&A 이야기가 주가에 힘을 넣어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시가총액 순위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함께 살펴보시면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가 메타 플랫폼을 제치고 시총 6위에 등극을 한 건데요. 버크셔 해서웨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의 말말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FRA의 애널리스트입니다. 이 버크셔의 바벨 전략, 즉 파이낸셜과 테크놀로지, 금융주와 기술주 사이에서 바벨 전략을 취하는 것이 상당히 칭찬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올해 들어 나스닥 지수가 10% 이상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장기 투자의 승리를 보여준 워런 버핏인데요. 역시 관련된 내용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들어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다양한 셀럽들과 함께 찾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네. 이 버크셔 해서웨이 메타가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총이 역전됐습니다. 네, 이게요 보니까 이제 해서웨이의 지금 큰 전략의 큰 네. 틀은 뭐냐면요 예측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측이 틀리더라도 크게 손해 보지 않는 전략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포트폴리오는 극단적 위험과 극단적 안정 두 개를 놓고 사실 가운데 불확실한 이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쵸. 극단적 위험이라는 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극단적 안정이라는 건 이 안정되는 게 굉장히 뭐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주식 시장의 어떤 이제 철학적인 얘기인데 가장 불확성을 없애는 부분이 사실 이 투자에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깨지기 쉬운 요소부터 제거하다 보니까 양쪽에 소위 말하는 극단이 두 개가 오고 그거를 바벨 전략으로 갖고 가는 부분. 그래서 안전 마진과 뭐 그다음에 위험 마진 이 부분들을 잘 배분하는 방법. 이것이 지금 뭐 여기 오롯이 나타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버크셔 해서웨이 뭐 아시겠지만 이 한 주당 가격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근데 주식 차트 보니까 계속 어쨌든 우상향을 그렇죠. 하고 있네요. 이 워렌 버핏에 대한 믿음일까요? 그래서 좋은 것은 나쁜 것의 부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버크셔 해서웨이이기 때문에 자꾸 나쁜 거를 하고 좋은 것이라는 건 주식 시장에서 좋은 거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불확실성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위험이 적은 거.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극단으로 가면요. 사실 불확실성이 많이 제거가 됩니다. 꼭 일어날 거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와 앞으로의 전망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최영웅과 또 왓츠업 그리고 셀러본 마리츠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